김장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폭염 여파로 배추 등 주요 채소값은 지난해보다 오른 상태인데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로컬 푸드마켓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유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고 물량 없이 날마다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로컬 푸드마켓입니다. 포천시가 3년 전 조성한 곳으로 친환경 농산물 500여 품목이 1년 내내 공급됩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류들은 대부분 농가에서 갓 수확한 것들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방식으로 연결되다 보니 시중가보다 저렴하고 생산자 정보도 알수 있습니다. 포천 로컬 푸드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아침에 곧바로 따가지고 그 오후까지 안 팔리면 그걸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신선도를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푸드 오시는 분들은 믿고 사셔도 후회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싱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분이 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좋아요. 폭염 여파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김장 채소값도 착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시된 소매가와 비교해 볼때 포천 로컬푸드가 30% 이상 저렴합니다. 로컬푸드마켓에서 한 포기당 1,2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배추의 경우 전국 평균 시세보다 3배 이상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큰 무값도 800원 선입니다. 요즘 매체에서 지금 뉴스나 그런 데 방송을 보여서 나오듯이 그 배춧값이나 물값 이런 것들이 오를 거라고 예년보다는 지금 높을 거라고 해서 그 불안감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근데 로컬푸드는 항상 똑같습니다. 네, 항상 똑같고 저렴하게 항상 직거래로 하기 때문에 이 로컬푸드를 이용하면은 불안감 없이 오래 김장도 잘 담그실 수 있을 겁니다. 유통환경 개선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곁에 다가서고 있는 포천 로컬푸드마켓. 폭염 여파가 김장철까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착한 가격과 믿을 만한 먹거리로 합리적 소비를 위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